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전수칭은 음식점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도망쳐 나왔었죠. 그리고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타이즈묘라는 곳으로 가자고 했었는데요. 이 전수칭은 이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권총을 척 뽑았답니다. 그리고 권총이 안전장치를 풀고 찰칵하고 장전까지 하는 거죠. 그러자 그 모습을 앞에 있던 택시기사가 보게 됩니다. 아이고 형님,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. 원하시는 건 다 드릴 테니 제발 제 목숨만 남겨주세요. 그 택시기사는 택시를 끽 하고 세우고 아예 그냥 눈을 찔끔 감았답니다. 그러자 전수칭은 고민에 잠깁니다. 원래 조직이 룰대로라면 이러한 놈을 죽여버리고 이 택시를 빼앗아 안전한데, 하지만 또 그렇게 하자니 이 택시기사가 너무 불쌍해 보였답니다. 전수칭은 짱쥔과 많이 달랐었죠. 만약에 이게 짱쥔이었다면 다짜고짜 방아쇠를 당겼겠는데 마음 약한 전수칭은 그렇게는 못했답니다. 어이, 내 그냥 너 택시를 잠깐 그냥 빌려서 쓰자. 어? 야, 넌 눈 뜨고 나 똑바로 봐라. 어떠야? 내를 본 적 있니? 내 요즘에 그 핫한 수배자 전수칭이다 이놈아. 나중에 내 잡히게 되면 그때 공항국에 찾아가서 너희 이 택시를 찾아가라. 어떻게 이래면 되니? 에? 그러자 택시기사는 연신 그냥 굽신굽신거리며 알았다고 했답니다. 이 택시기사는 이 조심스럽게 내리곤 냈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, 전수칭은 이 택시를 타고 중경으로 가려고 했었답니다. 네, 왜냐면 그곳에는 그의 큰형님 짱쥔이 있었기 때문이죠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그냥 짱쥔 하나만 있으면 이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였죠. 그렇게 택시를 운전하고 이 달리고 달렸었는데요. 근데 에? 저 멀리 앞에는 이 경찰들이 단속하고 있었답니다. 아이고, 이제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답니다. 전수칭은 택시를 그대로 버리고 이 산속으로 또 막 달렸었는데요. 그렇게 또 산속에서 입 헤매고 헤매다가 한 개울가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전수칭은 아래 위에 옷을 막 벗어 던지면서 이 안에서 시원하게 씻었다고 하는데요. 네, 하지만 또 그렇게 다 씻고 나니 금방 또 우울해졌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게 왕옌칭 같은 놈이었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남겠는데, 전수칭은 많이 부족했답니다. 이제껏 이러한 고생을 못해본 그는 드디어 한숨을 푹 하고 내쉬면서 권총을 척 뽑아 들었답니다. 그리고는 자신이 태양열에 갖다 대고 와들와들 떨면서 지금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데 말입니다. 어라? 근데 저게 뭐지? 저 멀리 산속에서 웬 연기가 이 뿜어져 올라가는 거였답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굴뚝에서 올라가는 연기였죠. 그래, 여기에 개울가도 있고 하니 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구나. 이거 잘하면 살 수도 있겠는데? 한번 가보지 뭐. 전수칭은 권총을 거두고 부랴부랴 그쪽으로 달려가 봅니다. 네, 그곳에는 정말로 한 민가가 있었는데 한 연로하신 부친과 젊은 아들이 살고 있었답니다. 네, 하지만 쭉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여름과 가을에만 이곳에서 뭐 약초도 캐고 이 사냥도 하였답니다. 그러자 전수칭은 또 울먹울먹하면서 구라를 치기 시작하는데요. 자신은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 왔는데 또 겨우 만든 가족도 이 풍비박살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입니다. 그러자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이 전수칭을 딱하게 여겨서 걷어주었다고 하는데요. 이 흰 쌀밥에 이 야생 노루 고기로 만든 반찬을 대접해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는 전수칭한테서는 그냥 평생 동안 제일 달달한 한 끼였다고 합니다. 이 전수칭은 짱쥔과는 달리 예전부터 이 부침성이 엄청 좋았답니다. 하여 그의 고향에서도 그가 나쁘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. 그렇게 할아버지와 젊은 아들과 이 기분 좋게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. 이어도 그들의 집이 이 비가 새는 걸 발견한 전수칭 칭은 솜씨를 피우기 시작하는데요. 이놈은 사고를 치기 전에 목수였잖아요. 그 낡은 집을 그냥 이리저리 뜯어 고쳐서 아주 그냥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두 부자는 전수칭을 더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또 높이 보게 되었죠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그의 집에 젊은 아들이 이 시내로 나가게 되었다는데요. 이 시내에 가게 되자 다들 그냥 짱쥔 일당의 이야기만 하는 거였답니다. 하여 그곳에서 얻어들은 소문들을 이 집에 와서 외우게 되었었는데요. 그 9일 현금 수송 차량 터리범들 중에 대가리인 짱쥔도 잡혔는데 이 전수칭이란 놈만 혼자서 살아남았다고 한대요. 어? 그러자 그 소식은 전수칭한테는 그냥 날벼락과도 같은 거였답니다. 아이고,
이 짱준이 잡혔다는 건 전스층이 마지막 희망도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죠. 하지만 곁에서 그걸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이러한 얘기를 하였답니다. 그 전스층인지 뭔지 아는 사람도 참으로 답답하구나야. 가족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된다는 놈이 그렇게 숨어서 지내서 뭔 의미가 있니?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자수를 해서 이 가족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은 돼야 하지 않겠니? 아이 그래야 왕가야. 네, 전스층은 전에 그들한테 자신이 왕가라고 거짓말 했었답니다. 여 그 할아버지 말을 듣자 전스층도 생각이 많아졌답니다. 그래, 이제 뭐 겨울이 되게 되면 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바야 자수를 해서 가족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라도 되자. 전스층은 그렇게 그 두 부자와 이별을 하고는 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었는데요. 사실 그때 전스층은 자신이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마지막 현금인 50위엔을 그 할아버지한테 다 남기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기어코 안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전스층은 산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처남집으로 찾아갔답니다. 저기 누구야? 전스층을 보자 그 처남은 뒤로 발라렁하고 자빠지는 거였답니다. 놀라지 마오, 처남. 네, 뭐 사람 죽이러 온 건 아니고 부탁 하나 하러 왔다. 전스층은 권총을 꺼내서 이 단창을 뽑아서 처남 앞에 확 던집니다. 내가 자수하게 되면 경찰 측에서 상금이 내려올 게다. 그걸 니 가지고 무조건 내 아내와 아들 둘한테 잘해줘라, 알았니? 만약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내 귀신으로 변해와서 무조건 너희 그 목줄을 잡아 끊어주겠다, 오케이? 이 처남이 대답을 듣고 난 전스층은 처남과 함께 집에서 나왔답니다. 네, 그 둘은 동네 전화버스 쪽으로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걸어갔었는데요. 저게 누구야 저게? 전스층을 보자 깜짝 놀란 동네 주민들은 그를 뒤를 그냥 졸졸 따라가면서 이 수근수근 댔답니다. 하차, 이놈이 인기라. 어이 처남, 내 인기가 이 정도다? 라고 전스층은 농담까지 하면서 거들먹거렸답니다. 이어 전스층은 전화기를 들어서 이 창도시 경찰서로 전화를 넣습니다. 왜? 거기 부국장 양빙천이 있지? 걔를 좀 한번 바꿔봐라. 전스층이 다짜고짜 이렇게 큰소리 치니 저쪽에서는 아주 어이가 없어 했답니다. 니 누구야? 어? 니가 뭔데 우리 부국장님을 뭐 바꿔라 말아야 장난질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수갑 살 줄 알아라, 들었니? 하고 저쪽에서 확 끊었답니다. 어? 야 지금 내 전화 끊었는데? 전스층은 어이가 없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. 그리고 또 썩소를 지으면서 다시 전화를 넣는 거죠. 왜? 내 너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전스층인데 그래도 너네 양빈촌 부국장이랑 통화 안 되니? 뭐? 전스층이라고? 그러면 면제를 줘야죠. 경찰 측에서는 곧바로 양빈촌한테 통화했답니다. 어이, 내 전스층이요. 혹시 내가 지금 내 발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자수인 거 맞소? 그러자 양빈촌은 맞다 라고 했답니다. 내 지금 우리 처남 집에 있는데 이 처남이 설득으로 하여서 자수하려고 하오. 그러니 이쪽으로 냉큼 오슈. 네, 하지만 그곳은 이 시골 동네다 보니 경찰들이 오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렸답니다. 그러자 전스층은 아주 태연자약하게 차에 걸터 앉아서 담배질을 해대고 있었답니다. 이 주위에서 구경꾼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 10분도 안 돼서 그냥 꽉 이어 쌌답니다. 다들 전스층한테 가까이는 못 가고 이 멀리쯤 떨어져서 오, 저게 바로 짱준 일당이 전스층이네 라고 서로 속닥속닥 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때 그 혹시 이 강도질해 온 돈을 어디 감춰둔 데는 없어? 그 구경꾼들 중에 한 명이 농담삼아 물어보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전스층은 피식 웃으면서 돈은 다 써버리고 없고 이러한 쇠붙이들을 많다 하면서 권총을 그들 앞에 확 던졌답니다. 흥! 그러자 이 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답니다. 네, 이러한 시골의 촌놈들이 언제 진짜 권총을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? 그 모습들을 지켜보던 전스층은 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웃었답니다. 이어 세 명의 경찰들이 이 불이 나게 달려왔었고 그렇게 짱준 일당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전스층도 잡히게 되었답니다. 전스층이 잡힌 과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. 그 중에는 뭐 전스층과 경찰들이 막 서로 총싸움을 하다가 잡혔다는 거였답니다. 이에 대해서 전스층은 재판에서 확실하게 대답까지 받았답니다.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분명히 그가 자수하였다고 나와 있고요. 이러니 매체들이 기사는 모두 다 믿을 게 안 된답니다.
전수칭이 어떤 스타일의 놈인지도 모르고 기사를 그냥 막 써댄 거죠. 전수칭의 사격 수준은 상대방을 자꾸 살려주는 그러한 천사의 총알이잖아요. 그러한 놈이 뭔 경찰들이랑 맞붙겠습니까? 짱준 일당은 워낙에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들이 잡혔던 과정을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번 사건은 그전의 사건들보다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. 짱준 진즈비, 최홍옌 등은 이 중경시에서 잡혔었고 천러 리저준 등 창더시에서 잡힌 사람들은 창더시에서 침문받고 이 재판까지 받게 되었답니다. 이렇게 한 개 조직을 두 군데서 나눠서 재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. 보통 다들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양빈첸과 원창이 서로 양보를 안 했답니다. 비록 창더시에서 먼저 잡히긴 했지만 이 두목인 짱쥐는 중경에서 잡혔잖아요. 하여 위쪽에서는 그냥 각자 잡은 놈들을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였답니다. 그러면 감옥에서 수감된 짱쥔 일당의 표현은 어땠을까요? 제일 거들먹거리며 이 센 척하는 건 다름 아닌 쩌정홍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감옥안이 아주 지세상이라고 아는데요. 어차피 감옥안에서 자신들보다 더 큰 사고를 친 놈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. 어이 간수들아, 니네 여기까지 병력 가지고 되겠니? 응? 니네는 우리 큰형님 짱쥔이 치고 들어오면 다 그대로 끝날 줄 알아라 이놈들아, 라고 쩌정홍은 아직 잡히지 않은 짱쥔을 하늘같이 믿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그와 함께 잡혀들어간 리저쥔은 달랐답니다. 리저쥔은 이 감옥 안에서까지 매일마다 팔굽혀펴기를 200개씩을 견지하였으며 또 뭔 흥이 났던지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였답니다. 리저쥔 이놈은 몇 번이고 경찰들한테 이 거짓 진술을 하여서 짱쥔을 체포하는데 방해를 하였다고 하는데요. 그의 생각은 간단했었죠. 짱쥔은 하루라도 못 잡게 만들면 자기들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이죠. 결국 자서전을 다 끝마쳤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리저쥔은 그냥 냉정하게 있었답니다. 하루를 더 살게 되면 하루를 더 즐기는 그런 태도였죠. 하지만 왕위와 리징성은 위에 두 명과는 완전 반대였다고 합니다. 이 둘은 맨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하소연을 하였다고 하는데요. 자신은 정말로 억울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요. 인원들 얘기는 또 나중에 판결이 나면서 계속하고요. 그러면 이 중경에 있었던 여자들 쪽은 어땠을까요? 우선 먼저 이 제일 강력한 오른팔이었던 여장군 진즈비를 보시겠습니다. 진즈비는 거의 모든 작전에서 짱쥔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고 그녀의 힘과 배짱은 짱쥔 일당 중 넘버2였었죠. 하여 그러한 진즈비는 뭐 이렇게 잡힌 이상 무조건 사형이라고 판단하고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답니다. 먹는 것도 이 평소보다 잘 먹고 밤에 잠도 잘 자서 그냥 피둥피둥 살까지 쪘다고 하는데요. 이는 금방 총살을 받을 사형수라고 하면 도무지 믿기 힘들 정도였죠. 하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던 진즈비도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답니다. 그것은 바로 그의 딸 쩌우친 문제였죠. 네, 이 문제의 원인은 중경시 한 신문사였었는데요. 진즈비, 쩌우친, 그리고 짱쥔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를 다룬 한 기사를 썼답니다.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야해서 뭐 완전히 포르노 영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. 짱쥔이 맨날 이 진즈비와 쩌우친 이 두 모녀를 함께 데리고 침대 위로 올라갔다고 썼던 거죠. 네, 하지만 사실 이거야 너무 갔었죠.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두 모녀가 함께 한 남자와 그러겠나요? 상세한 이야기는 저희 9회에서 나와 있습니다. 그 당시 짱쥔 일당의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으니 멀리에 저 상하이 쪽에 있었던 쩌우칭 쪽에서도 금방 다 알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워낙 오손도손 잘 살아가던 쩌우칭 가정도 하게 되게 되었고 그만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이용까지 당하게 되었답니다. 하여 진즈비와 쩌우칭이 이 중경시 신문사를 소송 걸었었는데요. 하지만 또 그러다가 말았답니다. 이 개인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?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던 거죠. 이어 짱준이 첫 번째 누님이었던 예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예민이 죄행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. 7회에서 나왔다시피 이 여자는 짱준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었죠. 바로 은행에서 이 짱준을 위해서 망을 척 보고 있었답니다. 그러다가 돈을 많이 찾는 놈이 있게 되면 이 밖에 있는 짱준한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었죠. 네, 하지만 그렇게 잘해줘도 뭐합니까? 경찰 뒷배경이 있던 양민예한테 밀려나서 그냥 죽어라 얻어 터졌잖아요. 또 그러한 예민은 이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과정에 또 누구를 보게 되었답니다. 에? 저거 누구였더라? 예민이 자세히 보자 헐,
그거는 나보였답니다. 나보와 예민이 이야기는 6회에서 나왔었는데요. 짱준이 나보한테 이 권총을 구매하려고 갔었는데 나보 이놈은 쭈뼛쭈뼛 하면서 있었잖아요. 권총을 팔 생각은 안 하고 이 예민 쪽으로만 눈길이 자꾸 가니까 짱준은 눈치챘던 거죠. 어어 요 놈이 지금 예민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하고요. 하여 짱준은 자신이 여자친구인 예민을 그냥 확 건네줬잖아요. 결국 예민은 자신이 남자친구인 짱준 앞에서 나보 이 늑대 같은 놈한테 따먹혔잖아요. 근데 법이 심판을 받는 곳에서 또 이 더러운 몰골을 만나게 되다니요. 그때 그 기억이 다시 나자 욱해버린 예민은 에라 퇴하고 나보한테 침을 택 하고 받았답니다. 그때 자신이 몸으로 바꾼 권총으로 짱준 이놈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 걸까요? 그러니 그 권총을 몸과 바꾼 예민도 죽어 마땅하죠.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양민옌을 보시겠습니다. 양민옌도 죽어 마땅한 여자인데요. 짱준을 도와서 이 무기들을 날라주고 보관시켜줬잖아요. 그리고 짱준은 이제껏 은닝해준 죄만 해도 이 모가지가 날아갈 죄죠. 하지만 이러한 양민옌도 최홍옌이 죄와는 못 비겼답니다. 최홍옌은 양민옌이 죄값을 또 플러스해서 직접 사람까지 죽였잖아요. 그러니 이러한 여자는 무조건 총살이겠죠. 하지만 최홍옌은 그제야 살아보겠다고 그녀가 사람을 죽인 건 모두 다 짱준이 시켜서 이 한 거라고 진술했답니다. 하지만 짱준은 절대 아니라고 그냥 딱 잡아떼었답니다. 짱준한테 최홍옌은 솔직히 별로 쓸모가 없어서 그냥 말렸지만 최홍옌 저절로 조직에 가입하겠다고 무조건 신고식을 치르겠다고 졸라댔다고 짱준은 증언하였답니다. 네, 짱준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겠는데 그러면 최홍옌이 죄를 떠안고도 갈 수 있겠는데 왜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었을까요? 네, 왜냐면 짱준은 양민옌과 천러를 꼭 살리려고 그랬던 거랍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명의 여자들 죄를 모두 다 자신한테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. 하여 천러와 양민옌 것만 이 자신이 뒤집어 쓰고 다른 여자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였답니다. 예민이고 뭐 진즈비고 최홍옌이고 이러한 그전에 끈끈했었던 여자들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? 그 중에서도 타격이 제일 컸었던 건 최홍옌이었다고 합니다. 그녀는 짱준한테서 버림을 받은 뒤 마치 한마디 야수마냥 변하였답니다. 최홍옌은 수감된 여자 감옥에서 뭐 보이는 족족 다 그냥 시비 걸고 물어뜯었다고 하는데요. 이미 그 멘탈이 다 나간 상태였죠. 네, 아직도 이 소개를 안 한 죄수들도 많고 또 짱준이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총살 맞은 사람들은 죽어도 또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.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20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? 그 내용도 다음 회인 마지막 회에 상세히 준비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